청남 권영한의 이야기, 성씨와 가훈의 이 시간에는 청해 이씨 집안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청해 이씨의 본가는 청해인데 이 청해가 함경남도 부평지방을 청해라고도 하고 중국에도 청해라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청해 이씨의 본가는 함경북도 부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. 그리고 시조 어른은 이진안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장수가 바로 청해 이씨의 시조입니다. 청해는 이제도 얘기했듯이 중국 북서부에 있는 지명입니다. 청해 이씨의 시조는 조선 개국에 큰 공을 세우는 개국 공신 이진안입니다. 그래 이지란이라고 하는 분은 본래 성명은 퉁드란이라 그렇습니다. 이분은요.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라부카라고 하는 여진족인데 금패 천호를 하는 벼슬을 여진에서 지내는 분입니다. 아버지에 이어서 역시 이지란 이분도 천호가 되었다가 원나라 말기에 고려 공민왕 때 많은 부하를 이끌고 기화를 했습니다. 그래 북평에 거주하면서 여기는 함경도 북평입니다. 북평에 거주하면서 이성계 휘하에 들어가서 이성계로부터 이씨의 성을 하사받았습니다. 그거는 이성계와 이 퉁드라이가 의형제의 그 결의를 맺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씨의 성을 받아가지고 이어서 조선 개국 1등 공신에 올라서 청해백에 봉해졌습니다. 그리하여 청해 이씨의 문호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. 청해 이씨도 후대로 내려오면서 후손이 너무너무 많이 번창을 했는 때문에 크게는 이렇게 다섯 파로 분파를 하고 또 이 각 파 속에는 또 작은 파가 있는 때문에 자기가 어느 파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은 그 어른들한테 물어놓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. 그리고 청해 이씨 중에도 역사상 유명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만 이분들의 이름을 다 여기다가 적을 수가 없어서 극히 일부 어른들 이름만 여기다 적었습니다. 그리고 이분 한 분 한 분의 내력은 전부 인터넷을 검색하면 나올 뿐만 아니고 청남 권영한이의 홈페이지를 뒤져보면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분은 역시 무장의 후예답게 전부 다 문신보다가도 무신 쪽으로 많은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그 이지란 그 조선의 개국 공신인 이지란 여론이 남긴 말씀을 한마디 전합니다. 이분의 글 속에 의중여산 의리를 중하게 여기기 산과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. 산이 얼마나 무겁습니까? 그 무거운 산과 같이 의리를 지키라. 즉 의리의 사나이가 되고 의리에 사는 사람이 되라. 그렇게 여론이 말씀하셨습니다. 이 시간에는 청해 이씨 집안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